병자정신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번 썰 미친 대대장 2000명분 대대의 화생방 CS탄 터트린 썰 재밌게 읽어주셔서 이번 썰도 한번 풀어볼게요. 때는 해병대 훈련병 시절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전날에는 온 생활관 샤워실 화장실 때를 새 것처럼 청소하라고 했었죠. 그때 저는 샤워실 청소 담당이었는데 DI가 그 샤워실에 흰색으로 사이사이 채워놓은 그곳을 완전 새 것처럼 하얗게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래봤자 군대 치약으로 미친듯이 닦아야 되는데 구석구석 아무리 미친듯이 닦아도 곰팡이? 검은색? 절대 안 지워지죠. 다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도 저기 너무 더럽잖아! 다시! 이러다가는 저녁 늦게까지 해도 못 잘 것 같아서 치약으로 그 검은 부분을 훈련병 동기들 거 치약 다 가지고 슥슥 다 칠하니 멀리서 보면은 진짜 하얗게 된 것처럼 보이길래 그래 어차피 지워지지도 않는데 한번 해보자. 필승 샤워실 완전 새 것처럼 청소 다 했습니다! DI 교관에게 말하자. 훌륭하구만. 봐봐, 지우면 지워지잖아.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과했었죠. 걸리지만 않으면은 안 한 거고 그렇게만 보이면 그런 거니 군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군생활서를 좀 풀자면, 자 이제 부대에 가서 고문을 정말 많이 당했는데 저희 군대 자체가 고문으로 유명한 중대더라고요. 불의 마법사, 체중 익스프레스, 아나콘다, 병뚜껑과 업, 드라이버 과업, 물고문 등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튼 그 당시, 야 땡땡이, 너 해병 되고 싶냐? 그렇습니다. 에이 아니야 너는 못해. 넌 그냥 해병 하지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할래? 몇 개 할래? 이런 식으로 당하곤 했죠.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개짬찌 시절에는 계단 보면은 지금 굴러떨어지고 6개월 뒤 눈뜨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그래 이것도 못 버티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뭘 이룰 수 있겠냐 하면서 버텼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 편하게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해병대에서 신기했었던 게, 야 밥 먹었냐? 밥 알아보겠습니다. 야 땡땡이 어딨냐? 땡땡이 알아보겠습니다. 땡땡 해병님 화장실 다녀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 등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절대 안 썼습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끝에 까로 끝나는 말은 절대 못 쓰고 무조건 다로 끝나게끔 요상한 언어도 배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임한테 마지막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야 되고, 선임이 뭘 주거나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긍정. 야 잠자리 좋아하냐? 감사합니다. 입으로 치킨. 야 이 배터. 야 땡땡아 바퀴 좋아하냐? 바퀴벌레? 감사합니다. 입으로 치킨. 훌륭해 아주. 어? 배터. 감사합니다. 전 원래 벌레 개극혐해였는데 선임이 너무 무서우니 벌레 그냥 입으로 그냥 넣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미친 것 같긴 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때는 해안가의 초소에서 독립적으로 소대별로 해안가의 TOD 등등 해안가 감시하는 곳에서 근무할 때였죠. 어느 날 저는 상영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대장님! 거수사가 총 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통신으로 그 동기 주변에 근무지에서 무슨 탄? 뭐 지금 기억 안 나는 갑자기 삐용팡 하는 소리가 났고, 으아 소대장님! 온 것 같습니다! 총소리가 탕탕탕탕탕탕탕탕 하더니 통신이 끊겼죠. 저는 소대장님에게, 소대장님 간첩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대대랑 사단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준대장님한테 보고할게. 절대 대대랑 사단에 보고하지 말고. 저는 그 당시 군대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커질까봐 우리 선에서 커버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래도 되나? 하는데 뭐 상명하복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소대장은 너무나 침착했고 역시 소대장이라 그런지 침착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다시 오면서, 중대 화기소대 2소대 출동했다는 보고, 근무지 중간에 일명 사상자처럼 보이는 물체 발견, 이런 통신들이 계속 흘러들어왔죠. 이때쯤 되니 큰일났다, 진짜 간첩 쳐들어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소초에 있는 간부들이 세상 태어난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 동요할까봐 태어난 척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릴수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소초에서 총소리가 타타타타타타타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뭐지? 분명히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넘어왔나? 됐나 이거? 잡으면 저녁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있는 무렵 소대장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병기함 따! 탄 분출해! 근데 병기함과 실탄이 있는 곳은 키가 두 개, 각각 다른 사람이 한 개씩 둘 다 열어야지만 열립니다. 근데 한 개는 열었는데 한 개를 못 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무 긴박했고 총소리는 계속 밖에서 나고, 소대장님 여기 탄 여기가 하나 안 열렸습니다, 빨리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그때 간부가 웃으면서 잠긴 문을 쿵쾅쿵쾅쾅쾅 하면서 열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와 간부들도 실제 상황이라 정신줄 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소초에 남아있는 소대원들 소초 안에까지 총소리가 들리자 한 명은 부소대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어있고 나머지는 병기와 탄이 있는 상황실로 정신없이 뛰어들어왔고 저는 병기와 탄을 분출을 안 해주니 아 정신이 제대로 안 잡혔구나 무기를 찾다가 상황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미친듯이 뿌리고 시야가 안 보이면 그래도 살 확률이 높고 잡는 것도 그나마 수월하겠지 하고서 그냥 상황실에 있는 소화기를 냅다 존나 뿌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간부가 쿵쿵거리는 그 문을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대장하고 다른 소대원 두 명이 무슨 이 총소리 나는 이상한 총을 들고 오면서 쏘면서 왔던 겁니다. 중대장이 웃으면서 놀랐어? 아유 캬 이게 뭐야? 이러는데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죠. 알고 보니 중대장이 그냥 재미삼아 무슨 총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다른 소대원 두 명 데리고서 우리 진지 있는 곳 그리고 사상자로 보이는 사람도 제일 후달스 한 명 데리고 죽은 척 해야 하라고 해가지고 다른 소대들 출동했을 때 실제 상황처럼 보이게 하려고 장난치고 우리 소초 뒷문 미리 열어두게 한 곳으로 들어와서 총소리 내면서 신나게 돌아다닌 거였죠. 제가 그때 상황병이라 특이사항으로 바로 대대사단에 보고할 수 있는 곳에 보고할 수 있었는데 그때 진짜 상황이 심각한 줄 알고 간첩 쳐들어왔다 도와줘라고 슬퍼 도와줘 간첩 쳐들어왔다 도와줘 존나지야 라고 쓸 뻔했는데 쓰진 않았네요. 그 당시 진짜 간첩이 쳐들어온 줄 알고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왜 그런 그냥 훈련인 징후를 몰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신으로 총소리 들리고 보고로 사망자 확인된다 그러고 막 화기 중대 두 소대 막 해당 지점으로 출동하고 막 이런 거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총소리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뿌린 소화기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소초원들 잠도 못 자면서 뒤처리 다 했었네요. 썰이 채택된다면 작은 섬 깊은 숲 수색 정찰 후 분대원 전부 귀신 올린 썰 해안 경계 근무 중 소대원들 빨개 벗고 수영하다 사단 CCTV에 다송 충돌된 썰 더 스펙트칼한 미친 간부들의 일기 또라이 선임 썰 이상한 부조리로 과업 끝나고 경례 한 채로 빙글빙글 도는 썰 등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장군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긴글이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병자 정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참 다이나믹하네요. 근데 뭐 해병대만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육군에도 저런 게 있어요. 제가 당했었거든요. 저는 메밀을 먹었었죠. 수성병과였는데 정비팀에 엘리트들만 오는 데라고 막 다 막 등치 막 이만하고 힘 좋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운동하던 애들 날렵한 애들 이런 애들만 있는 정비팀에 들어갔는데 정비팀이 한 네다섯 명 돼요. 제일 선임이 2등병님 제가 2등병일 때 하도 각 잡고 있으니까 바라군기 빼준다고 메밀 먹어봤냐 그러면서 메밀을 저한테 먹이더라. 그래서 2등병 때 메밀 먹었었죠. 입안에 들어가면 이러고서 진동 혓바닥 있는데 진동 싹 와요. 이러면서 배가 막 떨리면서 혀 개간지 하루 종일 혀 긁었던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여라 개팬 다루고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들 괴롭히지 좀 마세요.